제가 지금 이별 키워드로 곡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별. 이별. 약간 이번에는 Together Forever랑 다르게 가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작업해보고 싶어서 가사를 먼저 쓰고 있어요. 제가 일단은 되게 감명을 받았던 댓글이 있었는데,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너를 만나서 평생을 다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평생을 안볼 사이가 돼버렸다라는 이제 글귀를 봤어요.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되게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눈 안에 뭔가 우주가 담겨 있는 듯한. 그래서 그 눈을 뭔가 마주하면 나는 약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 라는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었고, 박원님의 All of My Life라는 곡에도 보면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했어. 다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라는 가사였는데, 저희 가사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를 작업을 하면서 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 눈속에 우주를 봐서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너의 눈속에 있는 우주가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라는 내용을 좀 담아보고 있어요. 되게 이별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정말 포괄적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어렸던 나이에 곡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이거까지 공개하기 너무 웃기긴 한데, 제가 이때 약간 랩에 심취해 있었어요. 랩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랩을 쓴 적이 있거든요. 이별을 통보받고 내 마음은 정전이 됐어가 첫 가사인데요. 전 이때까지도 이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별을 통보받고 내 마음은 정전이 됐구나.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